동래동. 아, 예. 예, 그렇죠.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렇죠. 아, 그럼요. 그냥. 두 분이 세 개씩 드셔도 여섯 개씩. 오. 아, 하루에 다섯 개씩 드시면요. 그러네. 30개니까 하루 두 분이 5개씩 드시면 한 번에 5개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죠? 응? 요기식으로 두 개, 세 개씩 먹고 하루에 5개 먹으면 금방이죠? 아우, 그럼요. 목사님, 굳이 배불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그렇죠. 최고네요, 목사님. 네. 예. 좋네요, 목사님. 물레동 유명한 백반집 있는데, 물레 돼지 불백이라고. 근데 가격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어. 2,000원, 3,000원씩 오르니까요. 아이, 그 돼지고기 원가 이런 것들 채소값은 그대로인데, 뭐 인건비 올랐다고, 그 다음에 뭐저 가스값 올랐다고 한30% 40% 올려버렸잖아요. 6,000원 하던 게막 8,000원, 9,000원 하니까 막 엄청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. 감당이 안 되지 이게. 와, 본인들은 안 된다고 더 쥐어짜고, 어? 직원들 쥐어짜고. 좀 문제예요. 그 누구죠? 그 유명한 그 과추로 유명했던 분 있잖아요. 그 아시죠? 그 저기 산부인과가 아니고 무슨 저이 아이 그 친구도 이번에 막 구설수 많이 올랐대요. 직원들 막 아주 어? 무사히 보셨군요. 아이고, 나 사람이 참 진짜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라고. 딱 그거는 못 보내나 봐요. 잠시 후 사고 아이고. 다발 지역입니다. 네, 그거 보고서는 아이고, 이건 사람이 참 뜨고 그러면은. 그분은 뭐 전국 스타잖아. 스타인데 참 처신을 너무 못 아이고. 고구마 전자레인지에다가 쪄보니까 맛있더라고요. 눌러갖고 이렇게 7, 8분 그냥 돌려버리니까. 약 600m 앞에서 당산로 아유, 30길 뭐 방면 우회전입니다. 아주 그냥 껍데기 이어서 싹잘 벗겨가지고. 100m 앞 좌회전입니다. 고구마는 목사님 어디서 주로 사세요? 살 때? 예? 안 드세요? 보니까 주말에는 어차피 일하시니까요, 그죠? 아, 주말에는 어차피. 지금 보니까
날씨가 조금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네요, 목사님. 약 300m 앞에서 네. 당산로 30길 방면 우회전입니다. 그렇죠. 이어서 101m 앞 좌회전입니다. 그러면 오늘 오늘 날씨가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늘 손님들이 더 없어. 아, 저기는 상관없네요. 오늘 쉬는 날이라. 거기 예, 뭐 언제까지 한대요? 그 거기는 그래도 안 대표님이 빠르빠르하게 잘 움직이시네요. 예. 아. 아이고, 목사님만 고생했네. 아이고, 야. 그렇죠. 예, 예, 맞습니다. 아. 그러니까요, 아이고. 그러니까, 처음 보는 거요. 아하. 그러네요, 목사님. 보니까. 영영 보고 좀.